오후장 공략주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이런 경기 민감주와 그다음에 뭐 성장주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이제 대선이 처음에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을 때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뭔가 잊혀져 있었던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대선 얘기가 막 나오고 이제 대선 주자들이 여야가 막 뽑을 때 야 그러면 대선과 주자들이 뭘 내세울까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뭐 실패했다라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지금 건설주 얘기가 쏙 빠졌어요. 맞습니다. 또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뭐 현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여야가 일축되게 하는 것은 부동산 공급에 대한 어떤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이런 그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건설주들 최근에 하루 이틀 보면 바닥을 좀 잡은 모습들이 보여져요. 따라서 이제는 건설주를 좀 건드릴 때가 됐다. 그리고 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는 건설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과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각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을 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경기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건설 관련주들이 붐을 일으킬 관련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거가 끝나면 이 건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예. 조금 매수 관점에 우량주들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탑픽으로 GS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 건설 같은 경우 예. 우리가 이제 자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선호도 1위예요. 삼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 안에 들었던 게 현대산업개발인데 저도 오늘 오다가 그 종로 그 을지로 정도에 예. 그 건물이 하나 그 굉장히 큰 건물들이 한 세 동 올라가는데 얼마 전부터 그냥 건물 올라가는 거 봤더니 얼마 전부터 그게 멈춰 있더라고요. 오늘 그 느꼈어요. 딱 봤는데 광고판이 힐스테이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산이 하다가 지금 이제 그 광주 사고가 나면서 멈춘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그렇지만 GS 같은 경우 오히려 자이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재개발, 재건축, 지금 현재 잠실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주민이라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라든지 고려하겠습니다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브랜드 선호 1위인 자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낫지 다른 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GS건설에 대한 타 브랜드 대비 선호도를 감안한다라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주를 보되 그 안에서도 이제 선호도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GS건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오늘자에서 1.6%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3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건설까지 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